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될란 건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미술을 그리 시간이 좀 늦었는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미술 그리 오늘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미술 그리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미술을 그립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하가님들 지금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쫙 찍겠습니다. 일로 쭉 갔다 왔다가, 일로 좀 다시, 또 상대편, 미세리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술 그리 좀 촬영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미술 그리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미술 그리 총체적으로 이거는 한복을 가지고 계량하는 계량 한복 맞습니다. 계량 한복. 이런 거 무슨 그림이다 이거는 조상화입니다. 예, 조상화 무슨 그림 잘 보십니다. 예, 잘 보십니다. 예, 처음 그리기. 처음 그리기인데요, 처음 그리기. 처음 그리기, 예. 처음 그리기 있습니다. 처음 있습니다. 처음 그리기,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갖고, 저도. 난 도장치고, 난 도장치고 바로 갈 텐데. 지금 자기 동료입니다. 네, 자기 동료입니다. 여기, 이 전시실이네요. 전시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시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천천히 작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작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아무 말씀 안 계셨어, 제가. 예, 촬영합니다. 김성태님. 사비 저도 그림 김미영님 작가님입니다. 아까 이거 아까 처음부터 다시 가야지. 이승민님 작품인데요. 이승민님 작품. 여기 이경미님 작품입니다. 이경미님 작품, 여기 깔끔하네요. 다음에 이란경님, 아까 이분 두분 해드렸고, 강정원님 작품입니다. 강정원님 작품입니다. 박형필님, 박형필 작가님, 이거 유아네요. 입니다. 강창욱님,
운전자입니다. 정운전님 작품입니다. 다음 김미영님. 이순애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갑숙님, 차량비는 장갑숙님,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은하님, 희비님, 윤희비님, 윤희비님 작품입니다. 이근희님, 이근희님, 여바라기입니다. 다산, 다곡, 이런 걸 의미하죠. 초덕수님, 아, 이거는 지금, 예, 시계입니다. 시계인데 금속공예입니다. 금속공예 시계. 예, 시계입니다. 금속공예. 예, 금속공예. 금속공예입니다. 시계입니다. 다음 이상경님 순경 작품입니다. 순경 작품입니다. 작품입니다. 아, 인정님 작품입니다. 인정님 작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명순님 작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송님 작품입니다. 송님이 되죠. 하나, 둘, 다섯. 그리고 송님 작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희성님 작품입니다. 아, 이건 슬방용님 작품입니다. 지금 미술의 거리에 있는 저 작가님들, 예, 다 작가님들이시죠. 이기자님, 아, 이기자님이네. 아, 이기자님 작품입니다. 등지태님, 등지태님 작품입니다. 아, 등지태님 작품입니다. 이태원님 작품입니다. 이태원님 작품입니다. 정청원님 작품입니다. 김경순님 작품입니다. 김경순. 해바라기입니다.
김비희님 작품입니다. 천수님 작품입니다. 참이님 작품입니다. 장순자님 작품입니다. 이정희님 작품입니다. 김희수님 작품입니다. 안상승님 작품입니다. 일단 전시실은 요거로 마치고 나가서 아까 또 계속적으로 제가 이걸 있는 대로 지금 촬영한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촬영한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지금 의류 같은 거 팝니다. 수채화입니다. 보니까 수채화입니다. 지금 작업하고 계시고 수채화입니다. 서점입니다. 서점. 요 지금 서점입니다. 아, 여기 지금 그림 쪽에 있고요. 시골집, 시골집이네요. 정교원 시골집입니다. 정교원 시골집입니다. 아, 요거는, 아, 요거 저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요거나, 예, 윤정님 화가. 이름 듣고, 바닥에 단독 부분 확인해서. 아, 있고. 아, 여기네.
만들었네요. 전문이시네. 공예, 성태공예. 옆에 성태공예 옆에. 성태공예협회입니다. 예, 성태공예협회. 아, 여기는 꽃입니다. 화려합니다. 예, 화려합니다. 꽃입니다. 아, 여기 꽃입니다. 참 그런데 여기. 아, 성태공예. 어, 이거. 그네. 아, 이거 그네, 이거. 야, 코끼리. 예, 코끼리만 전문으로, 예, 코끼리만 전문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아, 이거, 예, 깨끗하게. 아, 이거, 야, 화풍이 다 다르긴 다르네, 확실히. 예, 화풍이 천차만별이네, 완전 자세히 쫙 보니까. 저는 잘 이거 눈이 안 보이는데, 그림 자꾸 보니까 뭐 느껴지는 게 있네요. 저도 자꾸 보니까 계속 보면은 그게 되겠네요. 계속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보면은 뭔가 생각이 들겠는데요. 그래도 뭐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인체 드로잉 같은 거 해바라기하고 도자기, 사과, 사시라. 이거는 또, 이거는 또 사시라. 이거 당시이고, 이거 흰색입니다. 흰색입니다. 여기 사과가 막 이제 굉장히 멋있었어요. 사과, 사과, 예, 사과요. 아, 이 사과가. 아, 이 사진입니다. 잘 그렸네. 진짜 잘 그렸네. 아, 잘 그렸습니다. 진짜 건데. 사진 건데요. 아, 사과 전문가네, 보니까요. 아, 사과 전문가라. 예, 신발. 전문가입니다. 아, 이건 지금, 엽서 같은 거. 역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저 아줌마도 이렇게 와서, 다이코가 이렇게 와서, 아, 이 꽃입니다. 아, 예쁘네요. 이런 꽃들 많이 그렸습니다. 카텐집 지나고 있습니다. 카텐집 지납니다. 그대로 돌고 지납니다. 저 중간까지 가면 미술을 그리, 촬영, 마요는 금이겁니다. 예, 금이고 전문이네. 바다 풍경. 예, 바다 풍경. 예, 바다 풍경 그림이네요. 바다 풍경. 예, 자수. 자수입니다. 자수입니다. 천천히 가야 되는데. 예. 자수입니다. 아, 성태공예. 아, 성태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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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태공예. 성태공예. 아, 늦게 수고하십니다. 예. 예. 저는 와서 그냥, 너무 저 그림만, 태그만 딱딱 하셔갖고, 한 두 분 계시네요. 저 잠깐 두 분 올려드렸는데, 내가 좀 늦게 왔어요. 다대편 낙조 찍는다고요. 예, 해 떨어지는 걸 찍었는데, 예, 그, 예, 해 떨어지는 거 한 42분 걸리세요. 낙조, 그 해변에. 그리고 지금, 지금 작가님 오늘 저 전시실 다 찍고 이래 오늘 올릴 겁니다, 지금. 예. 제가 지금, 저는 부산입니다. 갈매기라고. 예, 부산, 예, 갈매기 소식. 예. 부산의, 예, 지금 생활 정보.
지철해갖고, 예. 예. 인간 글로피, 예, 캘리그라피.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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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하고, 공예문. 예, 공예. 뭐라고, 예. 예. 이러지 마네, 예. 아, 이 나무공예, 나무로 가지고, 특이하시네. 신발, 옷신발, 예. 아, 예술은 사람, 예술을 살려야 되는데, 예, 도자기, 예, 도자기. 다양한 조작이 많습니다. 예, 도자기, 이거, 도자기, 이거, 야, 이거, 예, 예. 작품성 있습니다, 이거 다. 예, 괜찮습니다, 지금. 아, 이것으로, 지금, 저까지, 제가 아까 저 갔다 왔거든요. 이것으로, 미술을 그리, 예, 미술을 그리, 미술을 전체적으로 처음 촬영이고, 전번에 요, 작가님 두 분 작품을 올린 게 있었고요. 오늘 전작자님들 올려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면은 작품을 또 올리도록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분 걸렸네요. 감사합니다. 미술을 그리 국제시장 지하상가인데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국제시장 지하에 보면 미술 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